사진은 순간을 담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순간도 기억할 수 있죠. 그럼 사진으로 우리가 담지 못하는 것도 있을까요? 공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분명 보고 느꼈던 그 공간은 이미 찍힌 사진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라이필드 기술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 사진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그 공간을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라이필드 기술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순간을 담은 이 사진에서 공간의 단서를 찾아볼까요? 먼저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시킨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지에서 깊이 정보를 추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XY 좌표만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Z 좌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앞서 구한 뎁스를 통해 3차원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한 후 메쉬를 만들게 됩니다. 가상으로 만든 메쉬가 실제 이미지 속에 RGB의 물체와 크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메쉬 스케일링 작업을 거치면 이제 사진 속 공간을 활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 특정 물체를 반응시킬 수도 있고 이 공간을 자유롭게 구경하며 거닐어 볼 수도 있겠죠. 이 라이필드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꽃피는 어떤 애였지? 성격이 좀 까칠하고 주인을 오히려 더 물리게 하고 외부 사람 더 따르고 더 좋아하고 좀 깔끔한 애였지? 꽃피는 빛 들어오는 거 좋아하고 진짜 이게 볕 들어오는 거는 희한하게 잘 알더라고요. 조금만 볕 들어오면 거기 앉아서 놀고 베개도 좋아했어. 이불을 깔면 항상 와서 몸을 비비고 뒹굴고 이불이라 깔아놓으면 항상 좋아했지. 이불 제일 좋아했지. 이제 아파트 이사 와서 이제 아파트 앞에 나온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나가는 거 진짜 좋아했어. 지난주에는 가족이랑 다 같이 가족 사진도 찍고 왔어. 꽃비도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때 같이 있었으면 참 좋은데 없어가 좀 아쉬웠죠. 꽃비가. 되게 잘 나왔다. 저기 보리도 잘 나왔네. 보리도 잘 나왔고 꽃비 좋아하는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고 사진... 꽃비 저거 이불 동료 되게 좋아했잖아. 꽃비 없어서 그랬지 좋아하는 건 다 있네. 꽃비 거 옛날에 저기 나비 있었을 때도 꽃비랑 보리랑 같이 막 놀고 그랬었는데 생각이 난다. 저희 그때 비둘기 있었을 때 막 쫓아갔다. 맞네요. 사진 보니까 되게 새롭다. 꽃비만 없을 뿐이지 사진도 잘 나오고 공원도 잘 나오고 꽃비다. 진짜 툭. 진짜 똑같다. 꽃비랑 같이 사진 찍은 거 같아. 살아있는 것처럼 똑같이 저렇게 앉아있지. 모습도 똑같고 여기 옆에 앉아있네. 이렇게라도 좀 보니까 이제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사진보다는 좀 더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같이 가족 사진 찍으면 똑같아요. 나들이 가서 그냥 다리 피워놓고 사진 찍으면 좋아요. 가족 사진 잘 나왔네. 과거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가족 사진 찍으면서 꽃비가 나와 있는 거라서 되게 신기했고 좀 진짜 같아서 깜짝 놀랐고 실제로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제가 그때까지 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좀 보리한 남은 하나 이제 보리한테라도 조금 많이 소홀했는데 보리랑 이제 앞으로 좀 더 건강하게 이제 즐겁게 많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